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HLB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금요일장이 마감이 되었고, 우리 금요일장 양봉이 나와주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래도 한 주가 마감이 되었네요. 자, 우리 일단 지난 금요일만 해도 점화한가로 상당히 걱정이 많았지만은 결국은 우리 주가 반등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등이 나오다가 주춤했죠. 우리 어제 윗골이 달리면서 단기 반등이 나왔다가 결국은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와주면서 결국은 어떠한 상황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샀습니까? 누가 매수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HLB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과거부터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오늘도 외국인이 샀네요. 외국인이 사면은 양봉이 나와주고, 우리 최근에 하한가 여기에서도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강한 매수를 해줬고, 기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줬습니다. 우리 개인들만 팔았고 결국 오늘도 우리 개인들만 팔았네요. 참 마음이 아파요. 꼭 올라갈 때 사가지고 손실 보고 올라 반등 주니까 또 본전 내지 손절하는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의 이 심리,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이 심리 정확하게 여러분들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외국인들이 사니까 또 반등. 결국 우리 외국인 상당히 중요한 주포다라는 거, 우리 외국인 중요한 세력이다라는 거, 이따가 요거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결국 우리 이렇게 외국인들이 사주면서 주가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자, 우리 외국인들이 언제부터 샀다고 했습니까? 우리 외국인들은 지난 12월 달부터 우리 급등했을 때 여기에서 계속해서 우리 매수를 해줬었다라는 거였어요. 우리 여기에서 계속해서 매수했다라는 거. 자, 우리 요거 제가 다 12월 달부터 지금 현재 외국인의 매수 상황들 다 체크를 해드렸죠. 요거 우리 조금만 확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조금 확대를 했고, 우리 외국인의 매수 상황들. 자, 지금 현재 1등이 뭐예요?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JP 모건. 1, 2, 3, 4등이 외국인이다. 170만 주, 110만 주, 100만 주, 100만 주. 총 지금 약 480만 주, 500만 주의 물량을 아직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와 같은 물량들 언제부터, 작년 12월부터 해서 1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주가가 다시 내려온 이 순간이 바로 최초 우리 매수해줬던 요 가격 저점 라인하고도 맞물린다라고, 강력한 이 구간 지지가 돼야 될 라인. 그리고 오늘 5만 원에 안착을 했다라는 거, 이 5만 원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중요한 라운드 피겨, 지지와 저항이 될수 있는 이 가격이다라는 거, 우리 5만 원에 정확하게 안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4%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 우리 다음 주도 역시 조금 긍정적으로 상승의 무게를 조금 두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우리 이 가격이 또 과거의 고점, 여기 저항 지지, 우리 과거의 고점 라인들 정확하게 우리 이 구간들하고 맞물렸고, 이 구간의 지지 라인과 그죠? 여기 선에 정확하게 맞닥뜨린다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간에 이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저점이 형성이 되고, 최근 대량 거래도 터지면서 결국은 뭐다? 손바뀜이 강하게 이루어진 상황이다라고, 우리 손 바뀜 아시겠죠? 이러한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우리 외국인들은 다시 또 매수를 계속해서 해주면서 결국 우리 외국인들은 또다시 뭐 했다? 매집을 했다. 결국 우리 어제도 급등할 때 매도하고 다시 또 싸게 사고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외국인도 대응을 하고 우리도,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응 전략, 우리 분명히 지난번 하한가 나왔을 때도 저는 주말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우리 하한가 풀린다, 하요일날에 풀린다라고, 우리 하요일날에 풀리면 우리 타점이 될 거고, 반등 나오면은 우리 장대 양봉 하나 기대해 보자. 장대 양봉 하나 나와 줄 때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매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미리 미리 다 알려드렸고, 우리 그렇게 다 전략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다 잡아드렸고, 자, 오늘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슈,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오늘 이슈, 가남 신약 최장 생존기간 경신 23.8개월로 연장된다. 자, 우리 이와 같은 이슈, 이거 이미 옛날부터 나왔던 건데,
재탕을 했네요. 재탕. 이미 나온 기사예요. 자, 이거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간암신약 엿대 최장 생존기간 넘어서 23.8개월, 약 24개월 2년인데 자, 이거 아스코 초록이 공개되었다. 이 초록, 초록이라고 하면은 요약본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아스코 이제 미국 암학회가 이달 말하고 다음 달 초에 열리죠. 이거 관련해서는 이미 옛날에 나왔던 이슈고 자, 우리 내달 미국 암학회 이게 언제였다? 우리 지난 기사에 나온 거예요. 벌써 31일부터 6월 4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아스코 미국 세계 체계 암학회인데 리보세나립에 대한 연구 결과 논문이 18개나 이미 나온다라고 사전에 다 공개가 됐던 거고 그래서 우리 간암신약 같은 경우 승인을 확신하는 이유가 바로 업데이트 될 거다. 연기 바로 환자 생존 기간이 업데이트 된다라는 거. 자, 우리 업데이트 지금 되기 전에 상황들을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 본다면 자, 지금 현재까지 우리 간암 치료제 관련해서 경쟁사 로슈, 아스트라제네카 등등등 우리 19개월, 16개월 이미 가고 다 FDA 허가를 얻었었는데 자, 우리 HLB의 바로 리보세라립과 칼레리지밥. 자, 우리 22.1개월이었어요. 그런데 업데이트 되면서 23.8개월로 더 늘어나요. 2년 가까이 늘어나는데 결국은 우리 FDA 허가 5월 예정인데 조금 지금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우리 조금 연기가 돼서 아쉽긴 하지만 분명히 우리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훨씬 좋은 결과인데 안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리고 우리 CRL 보완 요구서 지금 현재 어제 23일날 바이오 포럼이 있었고 바이오 포럼에서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 해결이 거의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크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일단은 이와 같은 이슈는 이미 과거에 나왔던 거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재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자 우리 결국은 재탕이 됐는데 이미 알고 있던 거 나왔던 거 우리 미국 암학회에서 공개가 될 거다라는 얘기 그리고 우리 바이오 포럼에서 어제 나왔죠. 바이오 포럼 우리 항서제약 부사장도 왔고 결국 지금 현재 지적된 우리 CRL 보완 요청서의 내용들 결국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메이저의 문제 메이저급이 아니고 마이너 우리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야구 이런 거 미국 있듯이 자 큰 문제가 아니다. 마이너 할 것이라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결국은 우리 리보세나립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죠? 전혀 지적이 없고 우리 캄데리주밥에 대한 것들 결국은 설비, 시설에 대한 얘기들 다들 이거 어제 알고 있잖아요. 우지 요구 원인은 시설이었다라고 시설. 그죠? 리보스 약효는 전혀 문제 없다. 이 시설적인 거 충분히 해결이 될 거다라는 얘기.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요것들 해서도 결국은 허가를 내준 사례도 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 주가가 어제도 상승 시도 반등이 나왔고 오늘도 결국 매수세가 들어왔고 결국은 우리 이 구간은 저점이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저점 라인이다라고 하지만 우리 이러한 구간에서도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 변동성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거. 자,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미리 전략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하한가가 화요일날에 풀릴 거다라고 화요일날 매수해 죄송합니다. 아이고 화요일날 매수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급등 나오면 우리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대로 다 여러분들께 전략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전략 드렸던 거 우리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주말에 다 전략을 드렸어요. 지난 주말에도 우리 하한가 풀릴 거다 추가 매수는 여기에서 해야 된다라고 지난 주말에 우리 지난 금요일날에 하한가 갔잖아요. 금요일날 하한가 가서 겁이 상당히 났을 때 이미 저는 화요일날이 타점이다라고 다 주말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셔라 다 전략을 드렸었고 자 우리 그날의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창구 평균적인 매수 가격 이하로도 일단은 들어온다. 우리 그러한 구간이 이제 진입이 됐고 그러면 우리 오늘 월요일날 하고 내일 화요일 제가 봤을 때는 화요일날이 아마 하한가가 풀리면서 타점을 주는 날이다 라고 저는 조금 예상을 하고 자 보세요. 분명히 화요일날 미리 알려줬어요. 우리 화요일날이 타점을 주는 날이다 라고 우리 그래서 우리 화요일날에 추가를 해야 된다라고 화요일날 자 무조건 추가하세요. 무조건 추가해야 된다. 급방도 나올 거다라고 30%에 50%에 반등 일단은 반등 나오니까 추가해야 됩니다라고 다 우리 전략을 드렸고 우리 추가의 타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요 지지 라인 매물대다 라고 말씀을 다 드렸고 우리에게 기회 줄 겁니다. 우리 이 기회 자 아침에 지금 충분히 우리 눌림 주면서 타점 준다 라는 말씀 우리 타점 한번 꼭 노려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46,000원 이하 HLB 타점 노려봅니다 라고 우리 함께 이렇게 다 전략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실시간 라이브로 이와 같은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가는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가운데 타점 우리 여기 텔레그램 방에서도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 있어요. 텔레그램 왜 스팸으로 인해서 문자를 보내드려도 문자가 안 가는 경우가 있는데 텔레그램은 문자 안 받는 경우가 없다. 여기 텔레그램에서도 우리 46,000원 이하 타점 노려봅니다 라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46,000원 이하 바로 함께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 전략을 드렸었고 자 우리 타점 이렇게 내려올 때 타점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우리 이 가격 45,000원 46,000원 이와 같이 실시간으로 실시간 라이브 전략으로 함께 다 드렸고 이와 같은 전략 여기 상단의 번호로 5073-7491 우리 H 라이브라고 H 실시간이라고 남겨주시면 우리 함께 이와 같은 전략을 드리고 있고 자 우리 전략 텔레그램 그리고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문자도 보내드리고 텔레그램 자 우리 텔레그램 입장하시면 문자 못 받는 경우가 없다라고 했죠. 자 우리 텔레그램 입장 방법 우리 영상 하단에 보면은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보기 단추를 눌러주시면 돼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아시겠죠? 더보기 누르면은 주소가 나옵니다. 자 이거 주소 여러분들 보이스 피싱 뭐 스팸 이런 거 아니에요. 눌러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소 나온 거 주소 영어로 된 주소 누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요 텔레그램 방으로 이동이 돼요. 자 주소를 클릭하시면 우리 텔레그램 방 이동이 되는데 여러분들 입장을 하시면 되고 단 여러분들 구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만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기 입장을 하시면은 다양한 전략 정보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종목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드렸던 종목이 대박이 났는데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입장 안내 말씀드리고 있는 가운데 더보기 누르고 클릭하시고 입장 그리고 여기 있는 상단의 번호로 구독했다라고 구독했으니까 입장을 승인해달라 입장 승인 요청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구독자님 확인하고 입장을 도와드려요. 자 우리 구독자님을 확인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요. 아시겠죠? 아직까지 입장 못하신 분들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고 문자 보내주실 때 필명 누구누구다 라고 그러면 빨리 확인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 자 우리 이와 같은 전략 함께 우리 타점 실시간으로 다 잡아들었던 순간이 바로 우리 한가가 풀리는 5월 21일 날 정확하게 우리 여러분들 함께 전략을 드렸고 자 우리 이 순간 정확하게 아까 타점 잡아드렸던 데가 여기였어요. 결국 우리 주가가 급등이 나오니까 당연히 매도 전략도 다 드리고 했고 우리 이와 같은 전략 문자도 다 함께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문자 이렇게 우리 지난 21일날 화요일날 자 HLB 45,000원에서 46,000원에 매수 전략 문자 정확하게 보내드렸고 우리 어제 목요일날 우리 급등 나오니까 55,000원에 매도하자라고 우리 이와 같은 전략 매도 다 무료로 상단의 번호로 5073-7491 우리 H대응이라고 H대응 이렇게 남겨주시면 우리 대응책 매수 매도 다 함께 전략을 드리고 있고 자 우리 문자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기 텔레그램 입장 여기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도 우리 정보 자료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여기에서 뭐라고 정보하고 종목을 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 오늘도 드렸던 종목이 상당히 큰 대박을 냈습니다. 자 우리 자 24일날 금요일날에 드렸던 종목 자 우리 볼게요. 여러분들 요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 오늘 드렸던 종목 상당히 많은 종목을 드렸어요. 요거 확대해 본다면 자 우리 어제 상장한 종목 우리 노브랜드 아침에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8시 58분에 아침부터 말씀드리고 하락 출발 후 반등은 나올 거다 타점 잡아봅니다 라고 다 전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드렸던 종목들 보면은 우리 박셀바이오 이오플로우 종목도 드렸고 그리고 바로 노브랜드 바로 우리 시가 하락 출발 바로 아침부터 시가 이하 5%
타점이 된다라고 시가 5% 이하 타점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종목들이 오늘 다 엄청난 대박 급등을 안겨준 종목들인데 자 우리 노브랜드 보세요. 노브랜드 아침부터 여러분들께 드렸고 노브랜드 보세요. 아침에 이렇게 바로 초급등이 나왔고 이거 20% 이상 급등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 인증도 많은 분들이 해주셨고 자 여기 노브랜드 관련해서 수익 보세요. 23% 야 그냥 요렇게 하루 아침에 순식간에 이렇게 급등 나온다라는 거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 함께 다 드린다라는 얘기예요. 문자로도 다 보내드렸어요. 우리 문자 자 우리 금요일날 정확하게 우리 문자 드렸던 종목들 노브랜드 그죠 현대마린 또 대원전선 대한전선 다양하게 다 문자 우리 문자도 드려드리고 우리 텔레그램 자 텔레그램 이렇게 종목을 드리는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브랜드 그리고 뭐 우리 현대마린 그리고 또 뭐 이오블로우 그리고 우리 빡셀바이오 자 우리 이와 같은 종목들 자 노브랜드 이오블로우 이오블로우도 우리 아침에 보세요. 우리 타점 잡아드리고 순식간에 10%의 급등 수익이 아침에 역시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조금 아쉽게 전강 후약에 움직임을 그려줬지만 급등이 다 나왔다라는 거. 자 그리고 박셀바이오 박셀바이오도 볼게요. 자 보세요. 박셀바이오 아침에 우리 타점 그리고 이렇게나 급등 순식간에 몇 퍼센트 이거 10% 이상 결국 우리 상승하고 조금 위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아침에 이와 같은 대박 수익을 다 안겨드렸다라는 거 우리 이와 같은 종목들 다 함께 전략을 드린다라는 말씀 우리 HLB뿐만 아니고 HLB에 대한 정보 투자 그리고 다양한 정보까지도 여기 다 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입장 꼭 하시고 입장 방법 하단에 도보기 누르시고 이쪽으로 입장 그리고 구독했다라고 우리 구독자님들 승인 입장 요청 아시겠죠? 승인 입장을 해달라고 입장 요청을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은 타점들부터 시작을 해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들 자 이런 전략들을 지금 현재 다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이 지금 진행 중인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벤트 자 우리 구독자님들을 통한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월급 프로젝트 자 우리 월급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조금 빠르게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월급 프로젝트 제2의 월급이에요. 우리 자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월급 빼고 다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월급을 만들어보자. 우리 월급 100만원 소액 가지고 우리 만들어보자 라는 거 선착순 300명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 재능 기부다 라는 거 재능 기부가 뭐냐 우리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들 우리 이와 같은 타점 전략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고 이 수익이 차곡차곡 쌓여서 월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단 여러분들 해주셔야 될 거는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눌러주시고 필수 시청했다라는 거 필수 시청 숫자 88번 월급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번호로 5073-7491-88번 또는 월급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우리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고 우리 지금처럼 우리 매수 매도 타점들 그리고 아까 텔레그램에서도 드렸던 우리 매수 매도 타점들 자 우리 이와 같은 타점들을 드리면서 우리 지난 수익 우리 5월달 대한전선 대원전선을 시작으로 해서 현대마린솔루션도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을 주고 요거 최근 뭐 다 정확하게 기입은 안 돼 있지만 최근에 입력한 거 최근에 기입된 것만 조금 살펴봐도 우리 현대마린솔루션 61% 우리 100만원씩 공략을 하면은 61%면 61만원 수익이다라는 거 우리 대한전선 대원전선 30%면은 우리 100만원씩 공략을 해서 35만원 33만원의 수익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와 같은 수익들 결국 우리 이렇게 270%에 달하는 성과가 나왔고 자 우리 HLB 최근에 공략한 거 아직까지 여기 기록을 안 했는데 자 우리 HLB 요거 한번 좀 기록을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HLB 우리 최근에 자 날짜는 5월 21일이었죠 우리 21일 날에 공략을 한 거고 우리 45,500원 45,000원에서 46,000원 우리 얼마 55,000원의 매도 전략을 드렸다. 순식간에 우리 20%의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거의 300%가 육박하는데 자, 우리 HLB 아까 매수 타점 다 잡아드리고 매도 타점 자, 우리 정확하게 매수하고 우리 매도 우리 어제였죠? 자, 우리 어제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과 함께 매도 타이밍 실시간으로 다 여러분들 매수 매도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우리 어제 이렇게 장대 양봉 급등이 나오고 있고, 장대 양봉 급등 나올 때 여러분들 실시간 전략 다 드렸어요. 한번 전략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장대 양봉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어떻게? 맞습니다. 절반 정도 챙겨가면서 하자. 절반은 매도하면서. 자, 우리 정확하게 하가 풀리는 화요일날에 공략 미리 다 알려드렸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매도하겠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미리 알려드렸죠. 자, 결국 장대 양봉 우리 16% 아침에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강하게 급등 나와주면서 우리 절반 매도 의견 여러분들께 다 드렸어요. 절반 매도 챙기면서 하자 라고 여러분들 항상 미리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문자도 여러분들께 발송해드렸고, 우리 텔레그램 자,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미리 다 알려드렸던 대로 화요일날 추가 급등 나오면 매도한다라고, 자, 문자, 텔레그램, 실시간 전략 다 함께 대응, 실시간 라이브 전략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상단에 번호로 5073-7491 우리 H 실시간이라고 H 라이브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 다 정확하게 우리 문자까지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 문자로 다 이렇게 매도 타점 55,000원에 축소한다라고, 우리 매수 타점 매수 매도 다 문자를 못 받는 경우 스팸이 생기니까 어떻게, 우리 텔레그램 입장 안내 텔레그램 더보기 누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더보기 누르시고 우리 주소, 요거 보이스피싱 주소 아니에요. 클릭하시면은 우리 여기 텔레그램 방 여러분들 입장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우리 오늘도 박셀바이오, 이오플로우, 노브랜드 등 다양한 전략, 큰 수익 다 안겨드렸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우리 이러한 타점들 다 잡아드리면서 진행 중인 게 우리 월급 프로젝트. 자, 270% 수익 정도 나오고, 우리 4월달 400%, 우리 3월달은 500%. 자, 우리 이와 같은 금액들 500%, 우리 100만원씩 공략을 했을 때 511만원인데 200만원씩 공략을 하면 우리 1000만원 이상이죠. 우리 500만원씩 때는 25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금액들이 어떻게 된다, 우리 제2의 월급 2500, 1000만원, 500만원 이 금액들이 우리 제2의 월급 프로젝트가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 월급이 있습니다. 우리 월급이 있고, 그리고 우리 주식을 통한 제2의 월급. 자, 우리 제2의 월급,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도 만들어진다. 우리 주식을 통한 월급 이해가 잘 되시면 우리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5073-7491 이쪽으로, 5073-7491 이쪽으로 우리 월급 이벤트 88번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 자, 우리 함께 우리 HLB 계속해서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전략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팔고 다시 싸게, 아시겠죠? 싸게 우리 오늘도 또 타점을 잡아드렸다라고 했죠. 우리 오늘도 아침에 결국은 바로 급등 회복하길래 하락 이후 계속해서 강한 매수세, 주가가 안 빠질 때 우리 타점을 다 잡아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잡아드리고 또다시 상승세로 이렇게 잘 끝이 났는데, 다음주도 우리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주님들 조금 고생스러운 구간이지만 결국 어떻게 회복된다, 올라간다, 아시겠죠? 기대감이라는 게 있다. 기대감 다시 우리 재승인 기대감 살아있습니다. 결국 승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조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됐다. 충분히 되니까 조금 기다려보면서 변동성에 따라서 우리 대응하자라고, 우리 대응책 우리 정확하게 다 알려드렸고, 이번뿐만 아니고 우리 과거에도 여러분들 최고점에 다 매도 전략과 매수 정확하게 여러분들 다 알려줬어요. 너무나도 완벽하게 정확하게 다 알려드렸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응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응책, 우리 시나리오 H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시나리오 자료도 다 함께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H 대응 전략, 자, 우리 HLB 대응 전략 시나리오 여기 자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시나리오 다 올라갈 거다라는 거, 우리 기대감이 결국은 지금과 같은 반등을 이끌었고, 기대감 하나로 최근에도 과거에도 올라갔잖아요. 이거 다시 부각이 될 거고, 아시겠죠? 우리 HLB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시나리오 자료도 함께 보내드려요. 5073에
7491 우리 H 대응이라고 이렇게 꼭 남겨주시고 우리 88번 월급 그리고 실시간 전략 라이브 전략 함께 이렇게 좀 대응을 할 거고 그리고 우리 후속주 앞으로 올라갈 종목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후속주도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자 6월 7월 달 지금 현재 원전 관련해서 원전 수주에 대한 종목을 우리는 잡아야 된다라고 자 우리 원전 수주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지금 오죠. 그리고 6월 달 7월 달 우리 체코 30조예요. 30조에 걸린 우리 원전 이슈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K원전 체코서 30억 수주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 프랑스와 우선 협상자를 지금 결정을 한 상황인데 자 영국 원전 기업단도 다음 달에 방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체코 원전 수주 지금 7월 달에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프랑스와 이파전 한국에 지금 현재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거 우리 30조의 잭파 바로 이거 언제 6월달 7월달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체코뿐만 아니고 체코 폴란드 영국 아랍에미리트까지도 그리고 스웨덴 네덜란드까지도 충분히 우리 타켓이 늘어난다 우리 원전 아시겠죠 앞으로 올라갈 거 이러한 종목에서 우리 HLB로 손실 보신 분들 그거 후속주 아시겠죠 우리 후속주로 여러분들 많이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후속 종목 요거 후속 자료 요것도 함께 보내드려요. 우리 6, 7월 원전 수주 자료 이것도 상단에 있는 번호로 우리 H 후속주라고 이렇게 보내주시고 우리 HLB에 대한 대응 전략 대응 시나리오 H 대응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우리 모두 함께 이벤트 88번 월급 이렇게 그리고 시나리오 대로 잘 이겨내 볼게요. 다시 올라갈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힘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